네, 공주에 있는 무령 왕릉의 송산리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 내부를 조사해 봤더니 훼손이 심각하더군요. 무엇보다 무분별한 공사와 잘못된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 중에서도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고분벽화와 묘지석, 구장품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돼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고분군의 보존 상태를 연구한 내부 용역 결과 내부의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신도가 있는 송산리 6호분의 서쪽 벽, 일제강점기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흔적만 남은 채 사라졌습니다. 동벽의 청룡, 남벽의 주작, 북벽의 현무도 모두 회칠이 벗겨져 윤곽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 100년도 안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훼손이 된건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공조시설 때문. 공조시설이란 고분 안의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사전 연구 없이 설치된 제습기 때문에 점토로 칠한 벽화가 빠르게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제습기 대신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온 항습기도 설치해봤지만 잦은 오작동과 인공적인 기류 변화로 내부 환경은 더욱 나빠져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 내부 전체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주 멈추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벽화뿐만이 아닙니다. 봉분 모양을 맞춘다고 무리하게 쌓은 봉토 때문에 고분의 무게가 더해져 전통 벽돌인 전돌이 파손되고 이끼와 미생물까지 생겨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분군 보존을 위한 자문단이 구성된 것은 올 4월. 체계적인 예산 집행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송산리 고분군 관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탐방로 공사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억 원. 지난해에도 3,800만 원의 예산이 이 탐방로 공사에 쓰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본질은 잊은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만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부 훼손 상태가 심해서 복원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예산이 들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당국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더 노력해야 합니다. 1971년 아무런 준비 없이 발굴된 탓에 이미 한번 크게 훼손된 송산리 고분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